자, 문맥상, 뭐뭐 옆에서 이런 뜻이 되어야 하니까, s를 빼고, beside로 고쳐야겠습니다. beside는 뭐뭐 옆에서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dog was walking beside his master. 2. She covered over the table with a cloth. 자, 2번인데요. 자, 해석해 보면, 그녀는 식탁을 천으로 덮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커버는 타동사죠. 보머를 덮다. 혹은 씌우다 이런 뜻이니까 오버 같은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오버에서 오버를 빼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She covered the table with a cloth. 3. I lived there during 5 years. 자, 3번. 나는 거기서 5년 동안 살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during 다음에는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 올 수가 없죠. 자,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 오려면 4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듀어링을 4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확인합니다. I lived there for f years. 4. He was stolen his purse. 자, 4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보면 그는 지갑을 도둑 맞았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still은 타동사로 쓰면 반드시 still 다음에 사물이 와서 Still plus 사물. 자 이런 형태로 쓰이니까 수동태가 되면 반드시 사물이 주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가 사람인 히니까, stolen을 e d 오브로 바꿔서 he was robbed of his purse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랩 사람 오브 사물 형태로 누구에게서 뭐 뭐를 훔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수동태로 바꾸면 사람 플러스 비동사, 그 다음에 l o 오브, of, 그 다음에 사물,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was robbed of his purse.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still 이란 동사는 still 플러스 사물, 그 다음에 from 사람. 자, 이런 형태로 누구에게서 뭐뭐를 훔치다,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His purse was stolen from him. 자, 이렇게 고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He had his purse stolen. 자, 이런 식으로 고쳐도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죠. 5. He started to America yesterday. 자, 5번이죠. 자, 일단 해석해보면, 그는 어제 미국을 향해 출발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뭐뭐를 향해 출발하다. 이렇게 하려면, start 2가 아니고 start 4를 써야 됩니다. 자, 이때 4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포죠. 자, 그래서 2를 4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started for America yesterday. 6. The committee consists in five members. 자, 6번입니다. committee 위원회 이런 뜻이니까 그 위원회는 다섯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consist in 여기가 틀렸죠? consist in은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말이니까 in이 아니고 of를 써서 consist of가 되면 be made of of, 즉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n을 of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committee consists of five members. 7. I have no pen to write. 자, 7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나는 쓸 펜이 없다. 즉 나는 가지고 쓸 펜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가지고 쓸펜 하려면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전사 with를 뒤에 붙여서 a pen to write with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with를 빼먹지 마세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have no pen to write with. 8. No one can rely what he says. 자, 8번이죠? 자, 일단 정답은 rely 뒤에 on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on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rely on은 뭐뭐를 믿다 이런 얘기니까 no one can rely on what he says.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rely on은 뭐뭐를 믿다. 이런 trust 의미 말고도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depend on의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 모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No one can rely on what he says. 9. I waited for him by 5 o'clock. 자, 9번입니다. 일단 예습해 보면, 나는 5시까지 그를 계속 기다렸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바로 by가 틀렸습니다. by는 뭐뭐까지. 자, 이런 뜻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기한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서는 5시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니까,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till 혹은 until을 써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till을 써보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I waited for him till 5 o'clock. 10. He took it granted that anyone could do it. 자, 10번입니다. 자, 일단 granted 앞에 for를 집어넣고 설명을 해보죠. Take it for granted that은 dead that a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대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해석을 해보면 he took it for granted that 그는 대디아를 당연하게 여겼다. anyone could do it 누구라도 그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보면 그는 누구라도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took it for granted that anyone could do it. 11. You are old enough to be independent on your father. 11번 independent는 독립한 자 이런 뜻이니까 너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바로 on이 틀렸습니다. 뭐뭐로부터 독립하다 혹은 뭐뭐와 관계 없다. 자, 이럴 때는 be independent of를 씁니다. 자, 따라서 on 대신에 of를 쓰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y o u a r e old e n o u g h t o b e i n d e p e n d e n t of y o u r f a t h e r 12. t m e a n y e many t i m e d a t i m e i w a r i a n h i m b u n t i m t i t i n o t u r p o n s e s 12번입니다. m e a n y m a n y t i m e 은 many times, many times, 이럴 n y 죠 자, 이 문장은 부사구 m a n y m a n y t i m e 을강 a 하는 t i m e 치구문이니까 조동사 d i d 그 다음에 주어 i 그리고 원형 형태의 i 동사 s a n e s a n 이 times, many times, m a n 나는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했지만 전혀 보람이 없었다. 즉 헛수고였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에서 전혀 헛되이, 뭐 혹은 보람 없이 뭐 이렇게 쓰려면 with no purpose가 아니고 to no purpose 이렇게 써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with를 to로 고치면 되겠어요. to no purpose를 하나의 수거처럼 안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Many a time did I warn him, but to no purpose. 13. I have a friend in America to correspond to from time to time. 자, 13번입니다. From time to time은 sometimes. 즉, 때때로 이런 뜻이니까 나는 미국에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한명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누구와 서신교환을 하다. 즉, 누구누구와 편지를 주고받다는 correspond with죠. 자, correspond to가 되면 뭐뭐에 해당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를 위로 스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correspond with도 때에 따라 correspond to it 즉 뭐뭐에 해당된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자. I have a friend in America to correspond with from time to time. 14. He was killed by a pistol. 자, 14번입니다. 자, 피스톨은 권총 자, 이런 뜻이니까 그는 권총으로 살해되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수동태 문장에서 바이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자, 그런데 여기 피스톨은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니까 전치사 with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를 with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was killed with a pistol. 15. She married with a rich man. 자, 드디어 c 번의 마지막 문제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어떤 부자와 결혼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메리는 타동사니까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을 취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married with에서 with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She married a rich man. 자, 다음으로 D번으로 갑니다. 자, D번은 두 문장이 뜻이 같도록 빈칸에 적당한 말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D1. He did not know what to say. He was at blank blank for words. 자, 일단 해석해 보면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즉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은 그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뜻으로도 볼수 있겠죠. Be at a loss 하게 되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뒤에 for words를 붙여서 Be at a loss for words. 이렇게 하게 되면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a loss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He was at a loss for words. 그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He was at a loss for words. To I met him by chance in the park. I blank blank meet him in the park. 자, 2번이죠. by chance는 우연히. 자, 이런 뜻이니까 나는 공원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다. 자, 이런 말이죠. 우연히 뭐뭐하다. 자, 이런 뜻으로는 chance to부 정사 혹은 happen to부 정사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chance to부 정사를 써 보겠습니다. I met을 보니까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chance의 과거 chance를 써서 chanced t o 를 블랭크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chanced to meet him in the park. 3. In spite of his faults, he is a great man. blank blank his faults, he is a great man. 3번입니다.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뜻이니까 그는 여러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n spite of는 with all이나 despite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선 블랭크가 두 개니까 정답은 with all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With all his faults, he is a great man. f o r business took him to Seoul last week. He blank to Seoul blank business last week. 4 번이죠. Business는 용무 혹은 볼일, 자, 이럴때이고 take A to 장소는 A를 어디 어디로 데려가다. 자, 이런 말이니까, 자, 직역해 보면, 용무가 지난주에 그를 서울로 데려갔다. 다시 말해, 그는 지난주에 용무차, 사업차 서울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는 서울에 갔다니까, 고의 과거 went를 써서, he went to 서울.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사업차 혹은 볼 일이 있어서는 on busines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앞에는 went 그리고 뒤에는 오늘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He went to Seoul on business last week. 5. What distinction can you make blank A and B? How can you blank A blank B? 자, 5번이에요. 자, distinction은 구별. 자, 이런 뜻으로 make a distinction between A and B. 자, 이런 형태로 A와 B를 구별하다. 자, 이런 뜻으로 쓰이죠. A와 B를 구별하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tell A from B, know A from B 혹은 distinguish A from B.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블랭크에는 between을 쓰면 되고 두 번째 블랭크에는 tell, know, distinguish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tell을 써보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블랭크에는 from을 쓰면 되겠죠. 자, 해석해보면 what distinction can you make between A and B? how can you tell A from B? 자두 문장 다 너는 A와 B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what distinction can you make between A and B? how can you tell A from B? 자 이상으로 C와 D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문 연습을 할 차례죠. 자, 저와 같이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번입니다. 나는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차에 치다를 run over의 수동형을 써서 be run over by a car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차가 사람을 치다 할 때는 run over를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내가 차에 치일 뻔한 거니까 수동태를 써 주는 것이죠. 자 다음을 보면 하마터면 자 이런 뜻으로 nearly나 almost를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nearly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하다는 be nearly run over by a c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나는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했다. I was nearly run over by a ca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was nearly run over by a car. 자, 2번이죠. 우리들이 실망하기도 우리 팀이 시합에 졌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누가 뭐뭐하게도. 자, 이 말을 to ones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실망은 disappointment니까 우리가 실망스럽게도. 자, 이것을 만들려면 to our disappointm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시합은 match. 그래서 시합에서 지다는 lose the match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lose의 과거형인 lost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우리들이 실망하게도, to our disappointment, 우리 팀이 시합에 졌다. Our team lost the matc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To our disappointment, our team lost the match. 자, 3번입니다. 그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몇 시부터 시작되다를 begin at plus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부터 시작한다. 자, 이렇게 우리말식으로 생각하면 begin from을 써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begin at을 쓴다는 거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먼저 그 회의는 the meeting. 자, 뭐말 예정이다는 be to 부정사를 써서 몇 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는 be to begin at plus 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오전 10시는 10 o'clock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니까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하려면 Be to begin at 10 o'clock in the morn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The meeting is to begin at 10 o'clock in the morning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The meeting is to begin at 10 o'clock in the morning. 자, 4번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사이가 매우 좋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자, 이런 말을 beyond good terms with 누구누구. 자, 이런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beyond good terms with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이런 말이죠. 자, 반대로 누구누구와 사이가 나쁘다. 자, 이렇게 하려면 good 대신에 ba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beyond bad terms with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와 사이가 매우 좋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very를 써서, be on very good times with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누구와 사이가 좋습니까? 그의 친구들과 사이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be on very good times with his friend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는 친구들과 사이가 매우 좋다. He's on very good times with his friend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He is on very good terms with his friends. 자, 5번이죠. 그 법안에 10사람은 찬성, 2사람은 반대투표를 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머의 찬성투표를 하다와 뭐머의 반대투표를 하다를 전치사 for와 against를 써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뭐머의 찬성투표를 하다는 vote for, 뭐머의 반대투표를 하다는 vote against. 이렇게 되죠. 자그 법안은 the bill 이렇게 쓰면 되니까 열 사람은 그 법안에 찬성 투표했다는 ten men voted for the bi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두 사람은 반대 투표를 했다 two men voted against it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i s 더 the bill을 받는 것이고요. 자 men과 voted는 앞에서 한 번씩 더 나왔으니까 그냥 생략해서 two against it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그 법안에 10 사람은 찬성, 2 사람은 반대 투표를 했다. 10 men voted for the bill and 2 against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10 men voted for the bill and 2 against it. 자, 6번입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네가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A에게 B를 알려주다를 inform A of B. 자 이것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녀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자 이렇게 하려면 she informed me of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성공은 success. 자 시험은 examination. 자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서 네가 성공했다는 것은 시험에서의 너의 성공. 결국 이런 말이니까 you are success in the examina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 여자가 나에게 뭐뭐를 알려주었다. She informed me of. 네가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을. Your success in the examina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She informed me of your success in the examination. 자, 마지막 7번이죠. 우리는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자, 이영자의 핵심은 누구누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다를 do all in one's power.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자, 이 말은 조동사 must를 써서 we must do all in our power.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방하다는 prevent.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 이 말은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을 써서 to prevent war.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계 평화는 world peace. 자, 유지하다는 maintain. 이렇게 쓰면 되니까,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 이 말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이용해서 to maintain world peac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두 개가 a n d 를 연결되게 되는데, 자, 뒤에 나오는 t o 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We must do all in our power.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to prevent war and maintain world pea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We must do all in our power to prevent war and maintain world peace. 자 이것으로 문법 연습과 그 다음에 장문 연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각전에 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스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